두안사트. 자,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시세 떨어진다고 글을 올렸었죠. 언제 올렸는지 한번 유튜브에 언제 올렸는지 한번 보고 할게요. 유튜브에. 아, 근데 좀 시세 떨어진다고 글로 그래갖고 또 또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 제가 유튜브에 10월 8일이네요. 10월 8일날 한글날 훈민 버닝 끝나면 이제 시세가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훈민 정원 버닝 이벤트 끝나는 주. 빠르면 그날, 늦으면 그 주 끝나고 시세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호날두 같은 경우는 10월 9일날 이때 버닝 때 5,550까지 갔다가, 그쵸? 지금 4,800까지 꽤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호날두 볼게요. 호날두. 자, 호날두도 보시면 역시 10월 9일 한글날이죠. 한글날 이후로 올랐죠. 한글날 이후로 주말까지 3,800까지 올랐다가 그 뒤로 뚝 떨어졌죠. 그 뒤로 지금 얼마냐면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말디니 볼게요. 말디니. 자, 말디니 보시면, 자, 말디니 보시면 10월 9일날 한글날 역시 피크 찍었죠. 자, 한글날 시세 1,290, 거의 1카가 1,300까지 올랐다가 지금 970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시즌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상향설이 있어가지고 요런 거는 시세에서 17 라이브 시즌 좀 제외해야 돼. 아이고, 이것도 엄청 뚝 떨어졌네. 난 오른 줄 알았는데 이것도 10월 9일, 10월 10일 날 피크 찍고 뚝 떨어졌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로스터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시즌 좀 시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부 선수들은 참고하시고. 자, 호나우지니 볼게요. 호나우지니. 자, 호나우지니 보시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10월 9일 날 880까지 갔다가 완전히 수직 급락, 수직 급락. 자, 지금 650까지 완전히 떡락했네요. 떡락. 시세 완전 떡락했죠? 자, 그 다음에 굴리트 볼게요. 굴리트. 자, 굴리트 보시면 시세가 10월 9일 날 480까지 올랐다가 지금 480 했다가 390 좀 떨어졌고, TT 굴리트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뿌띠 봅시다. 뿌띠. 자, 뿌띠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10월 9일 날 피크 찍었죠. 674만원 갔다가 지금 현재 500만원까지 어제 400,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보시면 현재가 464만원까지 뭐 이걸로 봐도 498만원 지금 뭐 500만원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네요. 펠레 볼게요. 자, 펠레 보시면 아이고 10월 9일 날 610까지 갔다가 지금 419만원 지금 현재 시세 420만원까지 600에서 400으로 완전히 뚝 떨어졌고 그쵸? 많이 떨어졌죠? 자, 비싼 것들은 많이 떨어졌고, 이제 섀도루프는 볼까요? 섀도루프는 오히려 쭉 10월 9일 이후로 올랐네. 싼 것들은 애들이 많이 데뷔할 수 있으니까 싼 것들은 오히려 많이 오르다가 어제 그제에서 뚝 떨어졌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가 한글 버닝 이후로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이제 토요일은 사람들이 휘발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또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당분간 지금 저기 버닝 이벤트가 없잖아요. 넥슨 버닝 이벤트 발표된 게 없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버닝 이벤트 발표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패키지가 새로 나올 것도 없고, 그쵸? 이벤트가 뭐 새로운 이벤트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당분간은 시세가 오르기 좀 힘들지 않나 싶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선수를 많이 정리를 했다가 이건 또 음악에 나온 거고, 좀 선수를 지금 싸가지고 몇 개 좀 산 게 있어요. 몇 개 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냐, 그 TT 마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뭐 차범거 능카도 샀고,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지금 이럴 때에서 시세 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럴 때가 선수 사기 딱 좋을 때예요. 솔직히 팔기는 별로 안 좋죠. 팔기는 이미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뭐 별일 없으면 뭐 라이브 시즌 빼고 시세 오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벤트 나오면 그때 또 시세 오를 기회가 있으니까 비싸게 팔고 싶으면 그때 파는 게 낫고. 아까 전에 누가 티티오날도 언제 파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쓰라 그랬어. 이거 좋으니까. 또띠 호날두. 이거 언제 상향돼? 언제? 미치겠네,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자, 어쨌든 당뭐 이벤트 없으니까 결론은 시세는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조금씩 조금씩 계속 떨어질 거다. 아마 유지되거나 떨어질 것 같고, 나중에 또 시세 오를 기회 있으면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땡큐.